역사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샬 앰프와 59년 레스폴로 만든 크랭크톤,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마제스틱. 아 그래요? 59년도 네. 레스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9년 레스폴이랑 마샬 앰프의 궁합을 이펙터로 재현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레스폴로 연결해야겠네. 이 마제스틱 오버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70년대 락음악 사운드를 고스란히 예, 담고 있습니다. 얘는 또 70년대군요. 그렇죠. 레드 제플린의 How the West Was Won 앨범 사운드에서 영감을 받아서 궁극적인 지미 페이지 스타일의 오버드라이브를 탄생시켰습니다. 자연스러운 음색과 민감한 반응성을 갖춘 페달로 설계가 되었고요. 특이한 점은 이 오버드라이브는 싱글 콜과 험버커 픽업 모두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경량화되고 컴팩트해진 사이즈로 페달보드 위에서 최고의 강점을 보여주는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죠. 요즘에 드라이브들을 너무 다 잘 만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역시나 저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제이로켓 오디오스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봅니다. 네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원, 9V DC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볼륨, 네, 이펙트의 볼륨량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하고요.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 네.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 뭐 심플하죠. 네, 그렇죠. 뭐. 이거죠. 저는 좋아요. 네. 이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따로 공부 안 했어요. 아니 그거 따라서 저희 이제 진짜로 쓰는 입장에서도 그렇죠. 제일 좋죠. 그렇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그렇죠. 레드 제플린 사운드인지. 네. 일단은 이런 성향이구나. 그렇다면 비슷하네. 이게 막 개인량이 엄청난 건 아닌데 옛날 그거네요. 그쵸? 그거. 오, 이게 매력 있네요. 빈티지. 그 시대 때 소리는 다 이랬지. 예전에는 드라이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버드라이브 하나, 디스토션 하나. 그래서 왜냐면 디스토션 사운드들이 물론 다 다르긴 하지만 되려 이게 좋다 나쁘다로 많이 나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나와버리면 보드 위에다가 드라이브를 수십 개를 올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개성 넘치는 사운드잖아요. 그렇죠.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됩니다.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리 되게 좋아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 뭐지? 그 옛날 그 소리가 나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단독으로 쓰진 않을 그쵸.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런 소리가 이제 또 뭉치고 그 위에 또 제가 좋아하는 또 뭐 마샬 스타일 앰프 또 올라 그쵸. 이제 올라 그게 같이 막 섞었을 때 나는 소리들이 그 지금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뭔지 아시죠? 그쵸. 이런 느낌의 소리. 네, 이렇게 작고 가벼운 이펙터라면 물론 이제 얼마나 쓰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곡마다 이 드라이브를 갖고 다 사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자신만의 톤을 추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사이즈라면 페달보드에 과감하게 네. 올려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재밌네요. 네. 소리 좋습니다. 멋있네요. 이제 은총 씨께서 마제스틱을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예, 사운드를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한줄평. 은총씨 먼저. 네. 제이로켓 마제스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이로켓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소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네. 이게 한줄평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덧붙여 설명드리면 역시나 그 재현했다고 하는 그 말도 어거지로 붙인 게 아니라 진짜 그쵸. 딱 와닿았어요. 네, 딱 그 뭐 네. 여러분들 그 지금 여기서 레드 제플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 레드 제플린의 오그레스폴과 네. 그 옛날 그 시대 70년대 마샬 그 공연 영상 레드 그쵸, 제플린 맞아요. 치면은 딱 그 소리요. 딱 그 레드 제플린 그 지미 페이지 제일 멋있을 때 그 네. 영상 있어요. 그 진짜 멋지게 하는 그 영상인데 거기도 보면은 그 시대 때는 하이 게인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걸 수 있는 네네. 게인 소리가 네. 지금 들려드린 이 소리가 한계예요. 그래서 보면. 그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거보다도 좀 약할 거예요. 그렇죠, 약하죠. 네, 약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되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고 이거는 꼭 와서 한번 쳐보세요. 네. 재밌어요. 정말 그 좋은 것 같아요. 기타
치는 사람으로서 네? 와 이거 정말 기타 계속 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저는 한 줄평을 이렇게 드릴게요. 좀 이렇게 말이 좀 어거지스럽긴 하지만 골라 먹는 재미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계의 베스킨 라빈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런 색깔의 드라이브, 저런 색깔의 드라이브 이거를 한 번쯤은 페달보드 위에 쫙 올려놓고 공마다 하나씩 밟아가면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팩터를 보면서 진짜 하게 됐습니다. 그 형님께서 네?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저도 최근부터 무슨 생각 드냐면 네? 이 이펙트 리뷰를 하면서 내가 뭐 무작정 다 사는 건 아니고 내가 이런 식으로 기억나는 페달들은 좀 사뒀다가 네. 이제 스튜디오에 가 제 작업실에다가 좀 장을 만들어서 네네. 딱딱딱딱 넣어놓은 다음에 밑에다가 성향을 다 적어놓는 이런 표처럼 어차피 얘 보면 알지만 얘는 무슨 성향이야 그쵸. 적어놨다가 녹음할 때 그냥 바로 네. 꺼내 쓰는 거예요. 뭐 특히나 은총 씨 같은 경우는 밴드 활동도 하시지만 세션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작업하는 뮤지션의 취향에 맞춰서 이펙트를 그런 면에서는 이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가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는 브랜드가 아니었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점수를 한번 네, 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아, 9.0 9.5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도 점수를 정말 많이 주고 싶었 많이 줬지만 더 주고 싶었는데 범용성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일부러 희생을 살짝 했어요. 중요하진 않아요.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펙트 하나로 다양한 음악을 소화할 수 있는 게 좋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개성 강한 이펙터들이 더 환영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그리고 유행하는 기타 추세만 봐도 텔레캐스터, 네. 제규어 뭐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빈티지 기타로 가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요. 지미 페이지를 만난 듯한 그러네요.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마제스틱 오버드라이브를 리뷰를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